네, 안녕하세요. 아이비토마토 박수현 기자입니다. 오늘 네, 세 번째 공시통통 주제 보령입니다. 보령 제약에서 사명을 보령으로 바꿨죠. 보령이 이번에 신약 개발 업체 리키온이라는 기업을 흡수합병을 했는데 이게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를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고 흡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얼핏 봐서는 그냥 흔히 볼수 있는 대형 제약사의 바이오 기업 M&A지만 이게 평범한 M&A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리키온이란 이 회사 자체가 보령이 작년 말에 직접 설립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 확대를 위해서 관련된 기업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했다가 이걸 1년 만에 다시 합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검색을 해보자면은 보령 회사 합병 결정 내용이 나오죠. 보령이 리키온을 흡수합병, 존속회사 보령, 소멸회사 리키온. 합병 목적은 경영 자원의 통합을 통해 중복 요소를 방지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진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함.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식이 꽤 많이 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흡수합병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왜 보령은 설립한 지 1년도 채안 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제 주관을 좀 더해서 나름 좀 제 견해를 좀 붙여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흡수합병 건이 사실 이걸 비롯해서 근래에 있었던 어떤 대형 제약사나 대기업의 바이오 기업 투자, M&A 그런 기류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키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은 자. 합병 상대 회사인 리키온은 2021년 12월 16일 신설된 회사입니다. 여기가 보령이 BR101801이라는 항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했던 회사예요. 구글 창인데 뭐 미국 아마케에서도 효과를 발표했었고 나오죠. 이게 주요 암세포 조절 인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저해하는 후보 물질이거든요. 임상적인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임상 이상 네, 진행 중이고 이게 FDA에서도 희귀 의약품을 지정 받았던 어느 정도 미래 가치가 있는 후보 물질입니다. 보령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면서 신약을 개발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별도 법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분야 사업을 조금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야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상이 잘 풀려서 기업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높아질 시 시리즈 A부터 B, 그리고 크게는 IPO까지도 가능한 셈이에요.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라고 해서 모기업 자금만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 같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금 창출처가 되는 유니콘 기업을 보령 입장에서 하나 둘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회사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바이오 기업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이 정도로 바이오 기업들이 한파를 맞이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렸죠. 이 여파로 한국은행도 금리 연속 인상하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식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KRX 헬스케어 지수
지금 2,700원대죠? 2021년 한창 저기 유동성이 풍부할 시기에 5,000원대였습니다.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주식시장이 얼어붙고 증시 버블기, 소위 이제 작년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하던, 그때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할 시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찍어내듯이 했던 전환사채, 뭐 신주인상금부사채 이런 메자닌 발행량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IPO 어떻게 됐죠? 성장주를 중심으로 그런 기업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투심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즉, 보령이 리퀴온을 통해서 뭐 신규 투자를 받고 IPO를 하고 그럴 시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에만 집중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런 대외적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보령이 굳이 별도 법인을 통해서 귀찮은 방식으로 막그 허가 절차도 좀더 까다로워지고 할 텐데, 별도 법인이면은 그런 식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때랑 지금이랑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기업을 설립을 했다가 그걸 다시 1년 만에 흡수합병을 한 건데, 왜 1년 만에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1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대외적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 보령에다가 물어봤는데, 그분께서 약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보령의 역량과 투자를 집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법인을 통한 어떤 IPO, 뭐 신규 투자 이런 큰 그림을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임상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보령의 자체 현금을 보면 여기가 갖고 있는 유동성이 워낙 상당한 제약사 중 하나라서 본인들이 보유한 자금만으로 임상을 끝까지 이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매출액도 2017년에도 20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6,273억 원으로 올랐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173억 원에서 73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166억 원 수준이다. 이거 연결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178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임상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금만으로 이어가겠다, 지금 이 합병 결정을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좀 사족을 덧붙이자면, 지금 바이오 기업뿐만이 아니라 IT 기업까지 그런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기업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시즌이거든요, 지금이. 뭐 다들 알다시피 주식도 워낙, 주가도 워낙에 많이 떨어졌고 자금 조달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M&A도 보면은 어떤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IPO에서 성공하는, 흥행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만 보더라도 신약에 대한 가치만 가지고 흥행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흥행에 성공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보령의 자회사 흡수합병 결정도 이런 맥락 안에서 보시면은 조금 더이 생태계를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이런 생태계를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M&A를 볼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